허리케인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. KEC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매수가는 1830원에요. 비중 20%입니다. 장기 보유가 좀 가능할까요?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KEC를 좀 장투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. 전문가님,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. O 아니면 X? 하나, 둘, 셋. 오, 네. 아, 그래요? 장기예요? 네, 맞습니다. 오,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에서의 핵심 뭐죠? 배터리인가요? 배터리, 2차 그렇죠. 전지잖아요. 2차 전지. 근데 이제 AI 반도체의 핵심은 저전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전기가 또 가장 많이 또 사용되는 분야가 앞으로 지금 성장 산업 중에 있는 전기차가 또 전기 소모 그렇죠.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가 지금 전기차 시장, 배터리 시장과 같이 함께 동반해서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중장기로 보는 관점,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난 2, 3년 정도 가져간다 한다면은 정말 저는 좋은 성과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아직도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요. 지금 현재 KEC 쪽에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공장 증설 때문에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. 전력 반도체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해서 만약에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그 부분이 결국엔 또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 본다면 사실 중장기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지금 주가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구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2600원 선 이제 돌파하면서 3000원 부근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. 월봉상의 3000원대 구간대가 또 그렇게 높은 구간대는 아닙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차트를 쭉 펼쳐서 봤을 때 보시면은 2010년도 경에 10,000원대까지 가졌었던 종목이거든요.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재 시점이 주가가 지금 다 시세를 내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전력반도체 이제 섹터 이슈, AI 쪽 섹터 이슈들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관련 움직임 계속해서 한 3,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,000원 부근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력반도체 섹터 이슈들 기사 나오는 대로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허리케인님의 또 저희 피드백 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